경찰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21일 본격 발족됐습니다. 인천시가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예산 책정 재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대기업의 유치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쌀 소비량이 해마다 줄고 재고량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농업인들의 시름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인천지역본부가 지난 21일 발족됐습니다. 보도에 조윤주 기자입니다. 최근 쌀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 농가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인천지역 민간단체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인천소비자단체협의회 등 민간단체는 지난 21일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인천지역본부를 발족하고 범국민적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키로 했습니다. 발대식에는 송영길 인천광역시장과 김학연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쌀 가공 제품도 적극 소비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인천지역본부가 발족됨에 따라 쌀 소비 촉진과 관련된 밀가루 식품에 10% 이상 쌀가루를 혼합해 사용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라이스에 10% 10을 섞어서 밀가루 먹자 이런 좋은 운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운동도 지속적으로 해가고 특히 저는 우리 지역에 강화쌀을 팔아주기 운동 또 강화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서는 쌀 가공식품 전시와 시식 행사를 마련해 다양하고 새로운 쌀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인천지역본부는 언론 매체와 길거리 전광판 등을 이용해 쌀 소비 촉진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활동이 본격 전개되면 우리 쌀 소비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트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인천시가 작년에 이미 책정이 끝난 2010년도 예산을 새로 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시의 재정상 전시성 행사와 같이 꼭 필요치 않은 내역에 책정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전체 예산의 약 10%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배영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가 이미 1년여 전에 책정한 2010년도 예산을 새로 짜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시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합해 7조 원대에 달하는 2010년도 예산에 대해 항목별 사용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행사성 경비들을 모두 삭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삭감될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 선입니다. 시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지하철 공사와 아시아 경기대회 등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약 1조 원 이상의 빚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각 부서들은 예산을 명확히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기초 및 광역단체들 중 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할 시기에 당해 연도 예산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인천시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시의 한 관계자는 예상을 뛰어넘는 부채 상환이 민선 5기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다며 당분간 이러한 예산 축소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삼성과 LG 등 국내 유명 기업들을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별 주력 업종을 나눠 전략적으로 유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국내 유명 대기업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3개 지구별 주력 업종을 송도 국제도시의 경우 IT와 BT, 청라지구는 자동차 부품, 영종지구는 항공산업 등으로 분류해 전략적인 대기업 유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 대상으로 검토 중인 대기업은 삼성과 현대, LG를 비롯해 KT와 CJ, 대한항공 등으로 이 중 일부 기업과는 이미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적용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도적인 지원이 없고 공장총량제도 적용돼 대기업의 입주를 가로막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5년 삼성전자가 송도 국제도시 내에 투자 유치를 계획했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 적용으로 결국 무산됐던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은 싱가포르와 중국, 대만 등의 경우 조세 감면에서 국내외 기업 간의 차별이 없다면서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돼 국내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오는 12월 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심야 응급약국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인천시 약사회는 총 3곳에 심야 응급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24시간 운영하는 레드마크 약국은 남구 숭이동 대황약국과 부평구 십정동 동안프라자약국이며 새벽 2시까지 문을 여는 블루마크 약국은 부평구 부평동 성모 메디칼 약국입니다. 록팬들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2010 인천 펜타포트 록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열립니다. 작년까지 매년 송도 대우자동차 부지에서 열렸던 이 행사는 올해 수도권 메리츠 인근 드림파크에서 열리며 주말인 25일까지 총 3일간 펼쳐집니다. 오늘은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록밴드 스테레오포닉스가 헤드라이너로 출연합니다. 인천 희망 리본 프로젝트 본부는 지난 20일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28개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형수 인천 희망 리본 프로젝트 본부장은 근로 능력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나눔은 지역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가장 보람된 활동이라며 참여 기업체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3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